이런 느낌? 아니면 이런 느낌?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평소에 코디를 하고 싶다. 오늘 영상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릭입니다. 저한테 있어서 블레이저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블레이저를 입은 날에는 좀 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,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뽕을 굉장히 뽑았던, 잘 뽑았던 블레이저 하나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지금 계절감하고는 조금 엇나간 느낌은 있지만, 그래도 다음 시즌 또는 다가오는 봄 시즌에 여러분들이 입기 좋은 블레이저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. 에이세컨즈의 솔리드 자켓입니다. 이 제품인데, 요즘 스파 브랜드들이 가격대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. 진짜 비싸면 뭐 20만원, 3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, 이 제품은 무려 3만원대입니다. 일단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. 그리고 가성비도 정말 좋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살짝 각이 잡힌 듯한 어깨, 앞쪽에 포켓 디자인, 이런 포켓 디자인, 이 부분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블레이저입니다. 뭐 사이즈업을 한 만큼 품도 같이 커져서 뭐 조금 덜 추울 때 안에 스웨트셔츠라든지 아니면 좀 두꺼운 니트를 입으셔도 이런 충분한 것 같아요. 폴리에스터 79%, 뭐 레이온 21%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기에는 조금 얇고 조금 추운 감이 있으니까 다음 시즌을 위해서 미리 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런 디테일들보다는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디는 믹스앤매치 코디입니다. 오버핏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, 저처럼 오버핏, 데디핏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이즈업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올블랙 룩이에요. 요런 룩.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입으시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룩이라고 할까요? 막 바퀴벌레 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, 뭐 오버핏 블레이저, 뭐 그리고 조금 와이드한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더 좋고, 데이트하는 날이라 스퀘어톱 구두를 신어줬지만 조금 덜 어색하거나 덜 부담스럽게 코디를 하실 거면 뭐 운동화나 그런 좀 플랫슈즈 이런 거를 같이 코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룩하고 이 룩, 두세 번째 룩은 제가 요즘에 정말 빠진 믹스앤매치 룩입니다. 전체적인 올블랙 룩이지만 안쪽 이너를 화이트, 그리고 모자에 화이트 로고를 활용을 해서 그 비율을 조금 맞춰준 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뭐 이 블레이저를 코디를 하시는 분들이 딱 갇혀있는 틀이 있다면, 블레이저 안에는 진짜 뭐 단정하게 입어야 돼, 셔츠만 입어야 돼, 또는 뭐 니트만 입어야 돼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는 조금은 변형을 해서 뭐 안에 조금 로고가 있는 그런 뭐 맨투맨이나 스웨트셔츠랑 같이 코디를 하시던가, 뭐 이날은 조금 힙한 느낌이 좋다 보여드렸던 볼캡이나 뭐 색깔이 있는 그런 볼캡을 써주셔도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진짜 그렇게 입었을 때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, 제 눈에는. 아마 오버핏, 데디핏 이런 블레이저라 이런 코디가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블레이저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3만원대라는 에이세컨즈 스파 브랜드의 이런 솔리드 자켓, 솔리드 블레이저를 한번 알아봤는데, 진짜 가성비 좋게 원단도 괜찮게 나왔거든요. 윤기도 돌고. 꼭 사이즈업 해서 입으세요. 진짜 그렇게 입어야만 이쁜 그런 블레이저입니다.
3만 원인데 안 사실 건 아니겠죠?